예, 안녕하세요. 월요일날은 이제 모가를 가지고 이제 소묘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채화로 A&B 예, 고체 케이크 물감 미젤로 그 실버로 해갖고 이제 그 20색짜리 요 물감을 가지고 이제 그려볼 예정입니다. 이제 한근한달 가까이를 이제 유화로 갖고 이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요 모가가 나와서 이제 소묘로도 한번 해보고 또 유화로 알겠죠? 수채화로도 해보고 하면 뭐 아크릴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이 가을인 늦가을에 이제 모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관계로 해서 모가와 함께 요 수채화에 대한 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요 고체 물감 요거 이제 20색 세트짜리와 또 AMB 700R S 스페셜 요 붓을 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AMB 300R 스페셜이라고 해갖고 또 이건 또 자연모와 인조모가 이게 적절하게 섞여진 그래서 물 머금이 좋은 붓이라고들 해요. 요게 있고 또 이렇게 디자인에서도 쓰고 뭐 이렇게 회화에서도 이제 충분히 쓸수 있는 사선붓이라 그래갖고 70 AS 요런 붓이 있고 그리고 요 붓은 또 AMB 또 1700F 평붓이라 그래갖고 뭐 나름 또뭐 유화로도 쓸 수도 있고 수채화로 쓸 수도 있고 디자인 평붓으로 백붓으로도 저는 또 가끔 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선붓이라든가 평붓으로도 또 백붓 가능하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 일단 이렇게 모가가 이제 조금 이게 좀 이쁜 그런 모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 배경에서부터 이렇게 물체에 대한 어떤 특징, 질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절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요 물감을 또 오랜만에 또 저도 이제 써보는데 이제 또 색감력이라든가 특히 모가가 이제 약간 그 노랑색과 연두색과 또 올리브 그린색과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런 노란 계열과 약간 주황 계열과 요 느낌의 색을 한번 연두 계열 요 색을 한번 좀 이렇게 써봄으로써 이렇게 색 내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런 색을 내봄으로써 이제 요 색깔에 요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고체 케이크 물감이라고 해갖고 물감을 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고 댕겨서 또딱 열고 그대로 그리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언제든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유리한 요 고체 물감 그리고 또 요게 이제 한번 요게 한 12mm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양으로 보면은 한 5mm 정도밖에 안 들어가 보이지만 뭐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5, 6mm씩 짜 놓아갖고 충분히 말리고 또 5, 6mm씩 좀 짜갖고 일주일 동안 말리고 이러기를 세번 거쳐서 만들어진 물감이래갖고 충분히 12mm 이상의 어떤 용량을 갖추고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물감도 이제 그 어떤 알료도 나름 또 고급 알료를 같이 사용했고요. 조금의 어떤 골드와 실버의 차이가 뭐 이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니까 그 약간 뭐 준전문이라 그러지만 또 제가 계속 요거만 계속 써봤지만 뭐 이게 골드도 써보고 요것도 써보고 했지만 이렇게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갖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양감 위주로 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울트라마린 색깔과 일단
저의 어떤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뭐야 기초 과정에서 한 중급 정도, 초중급 정도까지가 제 역할인 거.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런 거를 그리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맞는 어떤 상황을 그려볼 텐데, 일단 이렇게 수채화하게 이게 어떤 와트만질 해갖고 물로 한번 적셔서 이렇게 양감 내지는 이제 그 배경이라든가 여기 약간 멀어지는 풍경도 그렇지만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내주는 거를 먼저 물에 적셔서 이제 표현해 주면은 충분히 이제 이게 거리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물을 미리 적셔서 표현해 주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어떤 배경색을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붉은기를 해든지 아니면 뭐 청기로 들어가든지 뭐 그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좀더 놓아주면서 붉은기도 좋고요. 뭐 약간 주황기에 대한 느낌으로도 괜찮고 그런 속에서 이제 한번. 양감의 느낌을 내면서 그림자라든가 이렇게 먼저 흐르기도 하겠고 또 배경의 톤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요게 처음 요거 할 때가 제일 부담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크게 보는 거니까, 크게 보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톤만 이제 이렇게 여기에 표시된 대로 양감의 느낌만 내주면 되니까 약간 좀 픽셀이 나는 데는 이렇게 좀 다른 붓으로 이렇게 좀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뭐그 윗부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모가 색깔이 약간 또그 옐로우끼도 있으니까 또그 옐로우끼와 또 샵그린 쪽도 약간 들어가지고요. 그 뒤쪽을 먼저 좀 이렇게 가볍게 한번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좀 따로따로 나중에 할래니까 좀 이렇게 뻑뻑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가벼운 맛으로 편안하게 이제 색감을 무슨 색으로 하실 거예요? 그게 뭐가 색이니까 다 이제 그 어떤 톤 쪽으로만 이제 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바꾸려고요. 제가 설명할 때 설명하기 전에 바꾸고 설명하려고요.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양감이라든가 약간 좀 이렇게 물을 살짝 발라놨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그냥 자연스러운 톤으로서 색감으로서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해놓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밝은 톤을 먼저 하고 뭐 이러는 것도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기본 선택인데 그거보다 이렇게 좀 부담 없이 먼저 빛에 따른 양감을 이제 연출을 해 주는 게 이제 더 편하고 쉽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많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요거보다 더 좋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이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상과 싸움 속에서 좀 유리한 편안한 단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특징들을 먼저 잡아가면서 그려주는 게 이제 편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 톤에서 약간의 어두운 톤들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뭐 부담을 갖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배경과 배경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 바닥 분위기까지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배경 그리고 또 뒷배경을 뭐 좀 한 번 더 눌러준다든가 붉은기로 눌러주던지 이렇게 여기가 바닥 배경 끝라인은 여기다 이렇게 구분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직 뭐 다 마른 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와트먼지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이렇게 그 물을 그 어떤 굴곡 속에서 약간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머금고 있어갖고 그렇게 빨리 마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머금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절한 그 양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연출을 하면서 이제 그려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특징들을 맞춰가면서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그려준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새까맣게 바른 것도 아니고 뭐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느낌만 이렇게 내준 상태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그림자 쪽을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도 무방하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자 쪽을 뭐 어차피 세게 들어갈 거니까 앞에 그림자라든가 뭐 좀 밀도적인 측면 또 약간 썩어서 이렇게 있는 질감 이 그늘진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쪽이라든가 여기도 그렇고 요쪽도 아직도 여기는 아직 물이 안 말았네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굴곡진 자리라든가 밀도를 줘야 할 그런 특징이 있는 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탄탄한 이미지의 어떤 표현도 필요하겠죠. 아직은 질감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이 허용할 수 있는 톤 분위기. 그게 이제 이만큼씩들은 되니까 자체로 또 이렇게 어두울 자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빛에 대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그 걔가 이 모가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을 이제 그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떤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채화를 할 때 밝은 톤부터 이제 먼저 하고 뭐 모두 하고 이제 이러는 어떤 것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발색이 이제 배어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그 모태가 이제 그 어떤 소멸적인 측면에 대한 그 상황이 더 우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AMB 이제 이젤이 있는데 잠깐 그 이젤을 한번 우리 아니 오늘 이 예, 예. 이젤이 타임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비 작가가 3만 원인데 그래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젤을 또 봐야 되니까 이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번 좀 봐봐요. 안 나와요. 이렇게 네. 이 이젤이 지금 소비자가 3만 원인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타임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 할인해서 만 원에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테이블 이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얘가 키 높이 조절도 손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잘 보면은 쓰다 보면은 이게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독서대로도 쓸 수 있고. 그림 그릴 때 책상이나 바닥에 앉아서 놓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화방넷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3만원짜리를 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희 화방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25번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젤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보물찾기처럼 여러분들이 찾아서 만원에 50% 할인을 해서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금 선착순을 받고 있는데 10명 선착순이에요. 저 신청해도 될까요, 사장님? 저도 그 한 명 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저도